반응이 좋네요. 애들은 요거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낫죠. 고추지. 네. 법으로 한 3만 평 이상 되지 않는 공원에는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요. 아~ 그 3월 22일 날 끝나네. 간다. 정말 이거 찬성이야. 근데 얘네들이 바깥에 내서 다 안 주절 지금 조용하잖아. 반려동물 키우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그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걸 보니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. 이 놀이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큰 피해가 없다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.